뜨뜨무뜨무뜨. 자, Chant of Senar. 뭐 설명 들어보니까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나타나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탑의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바벨탑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세계관에서 주위를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며 각종 고대 언어를 해독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그네인 거고 바벨탑의 주민들이 언어가 갈려서 이제 그 언어들을 내가 해독하고 소통을 시켜주는 역할? 약간 이런 거겠죠? 바로 게임 한번 시작해봅시다. 눈을 뜬 거야? 아닌가? 눈을 떴다기엔 너무 높은데? 첸트 오브 세날. 어떻게 움직여? 배경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러! 이게 편하겠다. 자, 달려. 걸어. 아니 근데 컨트롤러는 내가 좀 불편해하는 게 저거예요. 이 컨트롤러는 살짝 이동시켜야 천천히 움직인다? 컨트롤러를 살짝 움직이면 걷고 기본값이 뛰는 거니까 적응이 힘들다 할까? 키보드 마우스만 하던 유저는 컨트롤러가 살짝 적응이 안 돼. 아이템 근처로 가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일지에 발견하는 문양들이 기록됩니다. 일지를 펼치려면 일지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뭐야? 문양의 의미가 짐작이 간다면 문양을 선택한 후 메모 버튼을 사용해서 가설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Y를 눌러서 이걸 눌러서 다시 Y를 누르래. 이런 건 글자 채팅으로 쳐도 되잖아. 이건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동은 이걸로 하고 채팅은 내려놓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열림인 것 같아. 이게 닫힘? 열다 닫다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열리다, 닫히다. 이건 뭐야? 뭐뭐하다. 닫히다 말고 그냥 닫다, 열다, 오픈 클로즈 이런 느낌인 거겠죠? 여기도 있다. 드드무드무드. 열열닫열닫열. 아 이게 위아래인가? 위위 아래위 아래위 드드무드무드. 오케이. 위. 그러면 다시 바꿔야겠네. 뭐야, 위 아래 그 다음에 뭐뭐 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위위 드드무 드무드. 이거랑 여기도 올려. 이건 뭐야? 튜토리얼 안 보는 편. 가운데 버튼 눌러서 뭐 하라고? 뭘 하라는 거야? 뭐야? 문양의 뜻과 맞는 칸으로 문양을 하나씩 끌어다 놓으세요. 이거 아닌가 본데. 대충 이런 식으로 놓으라는 거잖아. 일단은 오케이.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열다 열림, 닫다 닫힘이야? 문? 아 이건 문이야? 열린 문? 닫힌 문? 아 그럼 이건 열다 열다 닫다 열다 닫다가 맞았어? 그렇구만. 여기서부터 문제네. 얘가 와서 말 거나요? 이게 뭐야? 도와달라는 건가? 이렇게? 이게 도와달라? 지시? 뭘 해라? 이런 건가? 도움 받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도와줘, 도와줄게 이런 느낌.
뭐야? 도와줘. 뭐를? 그러니까 이게 도와줘. 도와줄게. 이게 인사인 것 같다. 안녕. 너. 나. 아. 오케이. 내가 문을 열겠다. 아하. 너. 따라와. 따라와. 인사. 안녕. 너. 협동하다. 함께하다. 너와 내가 함께하다. 이런 느낌으로. 당신이 문을 열어라.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문을 열겠다. 일단 올라가면 당신이 문을 열어라. 나 따라와. 따라와가 아닌가? 당신이 문을 닫아라. 아니 이거 너 건너다? 따라와 건너다.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 함께 하다. 됐지. 만났다. 모르는 사람을. 안녕히.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건 뭐임? 엘레 SS 누워있어. 근데 여기 뭐가 없어져 있네. 태양이 식물을 병들케 하는 거야? 가뭄으로 말라 죽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단어는 잘 모르겠고. 이게 태양인가? 아닌가? 이게 태양인가? 너무 이게 태양이라고 써 있는 것 같다. 태양. 받들다. 어허. 이게 약간 손 모양인가? L자가? 손 여기도 있어. 너도 손이고 나도 손이야. 그 이건 뭐야? 손. 너무 단순한가? 손손. 까진 잘 모르겠고. 말 걸어. 안녕? 이 끝인가 보네. 태양. 처음 보는 게 바벨탑? 탑일까? 문을 닫다. 저게 뭐야? 무기를 든 사람들. 이 문을 닫다. 이거는 약간 사람. 손? 손은 아니고. 막 일단 찍어놔. 이걸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이거 확실해. 태양이 아닌가 보네, 이거. 뭐야? 아, 다된 거지? 사람. 이게 사람이네. 신자. 전사. 신. 아, 이게 신이구나. 전사들이 문을 닫는다. 신자, 신. 이게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신자들이 탑으로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전사들이 문을 닫는다. 이런 느낌인 건가? 불명 신자들. 사람들이 불명. 이게 받들다? 신 받들다. 인간 사람, 인간 사람. 잠깐만, 언어 구조가 어떻게 되더라? 너, 나, 문 열다. 너, 문 열다. 이거 받들다가 아닌데? 신이 받들다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받들다가 아닌데? 뭐지? 일단 올라가 보자. 뭐야, 너. 전사들이 문을 잠갔다. 너. 이건 뭔지 모르겠네. 너문 건너고 싶니? 이런 건가? 이것도 뭐야? 신자, 인간, 전사, 신. 신. 대결하는 건가 보네. 또 신이네. 이겼다. 신이 무조건 제일 위 아님? 신자. 전사 나오면 진다. 이겼다. 이걸로도 뭔가 유출할 수 있었던 걸까? 문이 또 여러 개가 있네. 일단 올라가서 말좀 걸어볼까? 아? 신. 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탑인가? 막다. 이게 탑이 아니네. 그럼 이게 탑. 나는 신자다. 나는 신을 받는다. 신의 탑을 가고 싶은데 안 되고. 오씨. 모르는 단어가 생겼다. 뭐야? 전사의 언어는 또 달라? 와우. 그렇군요. 똑같은 얘기 하나?
오케이. 전사들의 언어도 배워야 되네. 일단 여기 먼저 가봅시다. 저기도 길이 있는데. A, Y. 뭐야 이거? 이게 뭘까? 무슨 건물인가? 에용. 아, 바벨타. 어, 누가 온다. 왜 암살자처럼 와. 에이, 너 따라와인가? 저게 따라와인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찍은 대로 어디로 오라는 거지? 띵동. 뭐야? 뭔데? 아직 뭐가 안 되나 보네. 너, 나. 이리 와봐. 잡았다인가? 나 찾았다? 찾았단가 보다. 찾았다. 어린애인가 보네. 잡는다? 이번엔 이쪽으로 가봐야 되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뭐야? 이게 뭐랑? 저 언어가 없어서 뭐가 안 되네. 뭔가 언어를 더 찾아야 해. 그리고 꼬맹이 잡아야 해. 어, 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다. 너 나 찾았다. 뭐야? 어? 나 막다. 나 건너다. 아, 여기. 저, 무슨 건물인데? 이게 뭘까? 들어가 봐야 알 듯? 도서관? 탑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런 건가? 절로 가면 된다고? 나 잡아봐라. 랑, 찾았다. 그리고, 이건가? 이거 아닌가 보네. 얘 뭐였지? 뭐라 그랬지? 나 막다. 뛰다는 모임? 설마 얘네 둘이 반대인가? 아니라고? 뛰다가 뭘까? 이건가? 이게 도망가는 거고, 이게 찾았다가 맞고, 숨는 거는 뭘까? 숨는다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일단 여기 들어가야 해. 신자가 막는다. 이렇게 잠입하라고? 이렇게 가라고? 잠입도 있다니. 너 신자가 문을 닫았어. 와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숨는다. 찾다, 하고 싶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가다, 지나가다. 신자가 문을 닫았어. 당신, 찾자는데?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열쇠?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게 뭐지? 가다? 당신과 나. 역시 어렵다. 열쇠를 써서 일단 문을 열었는데.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너랑 나랑 지나가다 탑. 탑이 아닌가. 동그라미, 저 막대스탕 모양이 탑이 아닌 것 같아. 막다도 아닌 것 같고. 저게 열쇠인가? 이게 열쇠인가? 유출을 잘 해야 해. 안녕히. 뭐야? 이게 뭐야? 저 꼬마애가 했던 걸 토대로 찍어. 오르다? 오르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저거. 저게 뭔 표시야? 우리 어디 감? 어디로 가는 게 아닌가 봐. 아씨, 여기 넓다. 넓다, 넓어. 신, 받들다. 우리가. 너와 내가 합쳐지면 우리지. 잠깐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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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으로 보내. 지지 않네. 이렇게 놓고, 이거를 한번 땡긴 다음에, 이것도 땡기고, 이걸 맨 끝으로 옮겨야 해. 이것만 땡겨도 될 듯. 이러면 됨. 동전? 신자들은 신을 찾는다. 신, 인간, 신, 사람, 사람. 이게 뭐야?
이게 오르다가 아닌가? 와, 씨, 어렵네. 글자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나? 밀어서 문못 부수나? 악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 봐. 이 뻐큐 모양이 문? 손으로 문? 문을 열다. 저 골뱅이가 손인가? 손으로 쓸수 있는 도구. 이런 건가? 어? 안녕? 어, 뭐야, 이것도 악기고 저것도 악기야? 자, 나, 한다. 사다? 악기 도구. 친가? 포션. 여기 열쇠 맞네. 열쇠. 항아리? 나 판다 항아리. 너 찾다 항아리. 악기. 연주하다? 뭐가 없네. 연주하다. 연주하다가 없네. 어디 고양이 있었는데? 저 위에 고양이 있다. 이게 이건가? 최대한 다 적어놔야겠다. 뭔지 몰라도 일단 대충 막 찍어봐야겠다. 나 여기로 돌아왔다. 내가 여기로 갔었나? 그렇네. 근데 넓어. 신자. 이게 뭐야? 항아리 집.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무슨 집. 무슨 집?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모난 공간에 있는 거는 다 집이란 개념 같고.
아래 짝대기는 뭘까? 동사형인가? 어? 이것도 사람이잖아. 막다가 아니고 오르다. 막다 오어 오르다. 이건 전혀 모르겠다. 나 막다 오르다 사다. SS 침대. 얘도 뭐가 있나? 뭐가 없네. 이쪽으로? 사다? 사다가 아니네. 찾다? 찾다도 아닌데, 찾다 있잖아. 신이 사람을 산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신이 우리를 감싸다? 신이 우리를 감싼다, 끌어안는다. 여기로 안 가고. 연주하다. 나 듣는다. 악기, 노래. 나? 또 있네. 오어? 듣는다. 연주. 이게 연주인가? 그러면 이게 연주 아니야? 이게 악기가 아니라고? 뭐가 잘못됐어? 항아리. 뭐지? 나 듣는다, 연주. 노래. 음악. 나 듣는다. 나는 본다. 신은 우리를 본다. 보다. 보다? 근데 이거 연주가 아니라고? 이게 이건가? 분명 이건데. 이게 악기 도구잖아. 이게 뭘까? 7. 손가락을 2개랑 5개가 펴져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 핀 곳은 회이크고, 손가락을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면서 사이키네시스를 쓰는 건가? 뭐지? 오른다. 들다. 얘도 이게 확실치 않고, 이건 잘 모르겠다. 얘가 힌트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야? 어렵네, 어려워. 마우스로 해야겠다. 패드 너무 귀찮다. 엄기하다. 뭐야 이게? 너 착하다. 베풀다인가? 사탕 같은 걸 베풀다. 이건 쉽다. 등급표잖아. 신. 이거 약간 무덤인가? 사람이 누워있는 건가? 무덤. 뭐가 안 되나 보네. 나는 신을 받들고 싶다. 나는 뭐를 받들고 싶다? 이건 뭐야? 왕인가? 뭐지 이거? 어쨌든 높은 무언가. 나는 발견했다고? 무언가를? 뭘 발견한 거지? 이게 저건가 보네. 약간 신의 대리인? 신의 대리인. 신의 대리인 무덤. 화분? 이게 화분이야? 식물? 사제 죽음 식물. 식물 죽음이라고 표현한 건 뭐야? 아, 식물들이 죽었다 이런 건가? 사제. 여긴 다 못 지나가나 봐. 오. 누가 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죽음. 신자, 신, 전사, 사람, 사제.
신 받들다. 사람이 없네. 문 신자. 화제. 웬만한 단원 다 찾아간다. 신이 베풀다. 약간 함께하다 베풀다. 신자는 받들다. 신을 켜는 게 아닌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기도 들어가네. 뭘까? 사람은 받들어야 돼. 뭐를? 신을. 그리고 여기 계속 받들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제도 받들어야 해. 뭐를? 신을. 신이 없다. 신은 감싼다. 누구를? 사람을. 이런 거 아닌가? 아이씨. 이거는 아직 조금 더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해야겠다. 이건 좀 어렵다. 사제 집 신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자잖아요. 신식, 사제식, 신도들의 집. 대충 알기 쉽게. 묘지인가? 이게 죽음이니까 죽음을 보관하는 곳. 죽은 사람들을 안치하는 묘지다. 또 뭐야? 이쪽이 묘지. 여기 뭐임? 여기 뽀개져 있네. 여기는 탑. 아, 순간이동하는 곳인가 보네. 텔레포트.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막고 싶다. 식물들이 죽는 걸. 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오르다가 아니네. 모르는 것 중에 있는 건가? 이게 항아리가 아니고 만드는 건가? 만들다. 음악 악기 만들다. 그러네. 나는 악기를 만든다구나. 그 사람이 난 악기를 만든다. 이게 이건가? 결국에 찍는 중. 아니요. 지금 언어를 해독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네. 얘가 뮤지. 얘가 뮤지. 얘 신도들의 집. 얘가 도구 만드는 곳. 얘 뭐야? 이건 그냥 집. 수도원. 교회. 정원. 묘지. 어, 웬만한 거 많이 찾았다. 얘가 수도원이야? 아니, 여긴 묘지지. 묘지. 여기 뭐가 있다. 그대는 신을 찾는가? 교회 함께하다, 너 당신. 함께하다가 맞을까? 베풀다? 베풀다 또는 함께하다. 여기다 적어놔야겠네. 베풀다. 아까 전에 저 단어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도와달라. 아니, 도와달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 보다? 신은 너를 본다. 뭐 이런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대충 적어놓고 베풀다. 돕다가 있었나? 돕다일 수도 있어. 돕다. 돕다. 어, 이씨, 눈? 이게 본다. 이건 뭐야? 잡다? 말하다도 있어? 이게 감싸단 것 같아, 뭔가. 열쇠. 뭘까? 아직 단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옆에 뭐가 없어? 다 여기 보게. 칼. 열쇠. 악기. 이거에 대한 단서는 없네. 다른 데 들렀다 와야겠구만. 이거 컨트롤러로 움직일 순 없나? 컨트롤러 말고.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가 식물원? 왔던 데였고. 어디 가냐? 뭐야, 뭔가 이상해졌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디 안 간지 모르겠어. 여기 왔고. 얘도 왔는데. 여기도 간거 아님? 막다가 좀더 막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식물들이 죽는 걸 막고 싶다는 거 같아. 아, 설마 이거 저기 저쪽에 있는 건가? 안치소에 저런 거 돌리는 거 퍼즐 있는데. 신은 감싸다 우리를. 저 이거랑 여기 아래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신은 본다. 신은 뱁. 저 뭐더라? 받들다. 받들다. 우리를. 받들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그렇네. 말하다. 돕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보다. 거기 한번 가보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대사가 바뀌었겠지? 당신은 뭐야? 화제를 찾고 있군. 열쇠가 여기 있다고? 정원으로 가. 사제는 정원을 좋아해. 이제 말이 통하니까 다른 말을 해주네. 좋네. 이거다. 이 항아리지. 아니야? 이건가? 여기랑 이렇게 사이 있는데, 이것도 아닌가 보네. 이것도 혼자 있어서 아니잖아. 이건가? 뭔가 느낌이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똑같이 생겨야 되나 보네. 쉽지. 쉽지.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이거네. 열쇠 발견. 이건 또 뭐야? 나 찾아내다 발견하다. 돋보기? 이게 보다거든요? 보다랑 비슷한 글자가 있으니까. 돋보기? 안경? 뭐 이런 거. 돋보기는? 나는 묘지를 간다. 나는 지나간다. 어디로? 아, 이걸 적어 놨어? 오케이. 이게 막다인가? 이거 셋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거 열쇠가 아니야? 열쇠는 맞는데, 여기 이거에 대한 단어가 열쇠가 아닌가 보네. 위? 아니다. 자유롭다. 아, 이게 자유롭다야. 다 풀었다. 이건 다 했네. 포션. 포션. 돋보기. 열쇠. 항아리. 렌즈를 발견했다요? 뭐야. 뭐가 떴는데, 방금? 내가 렌즈를 찾았다. 렌즈가 신을 찾았다. 나는 묘지로 간다. 나는 위로 간다. 다지. 언어를 통달해버렸다. 사제는 정원에 없어. 나는 사제를 찾을 수가 없어.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죽어가는 식물들이 좋지 않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나는 왜 사제를 찾고 있을까? 우린 사제와 말하고 싶다. 난 신과 말하고 싶다. 사제와 말하고 싶다. 사제를 찾을 수 없다. 역시 렌즈를 챙겨갔어야 했다.
동그라미. 사람이 신자를 본다. 얘도 꽂고 똑같은 신자가 신을 본다. 렌즈 챙길 생각을 안 했었을까? 전사들을 왜 막는 걸까? 이런 판타지적인 무언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나? 내 능력을 막기 위해 돔 신이 악기를 본다? 라스트 엑스. 사제가 사람에게 말한다. 이거 저기 퍼즐인가 보다. 정원 퍼즐. 정원에서 뭐가 나오나? 악기를 본다니까 악기를 보여줘야겠구나. 요지고 묘지 고다고. 자, 누가 누구야? 사제, 신자, 사람. 사람이 신자를 본다. 신자가 신을 보고. 반대로 돌리면 안 되니? 그거 한 번이면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악기. 오, 지하실. 뭐야, 이거? 불 붙이나? 들고 가? 어디로 가야 되나? 뭐야 여기는? 어 뭐야? 이 사제 아님? 사제 왜 쓰러져 있냐? 이제 물 안 나오고
얘도 막혀 있고. 끝이야? 여기로 갈 수 있어. 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다음 분 다음에 하죠. 전사들 언어는 내일 해독해야지. 뭐야 이름? Chant of Senar는 여기까지.